안녕하세요. 상얼모입니다. 건조기 있으시면 건조기 말리셔도 되고요. 햇빛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옥상에서 말려보겠습니다. 종이컵 물 4컵을 넣었습니다. 여기 물엿입니다. 종이컵 반컵을 넣겠습니다. 물엿이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이 조림이요 윤기도 반질반질하고 맛있게 되거든요. 진간장을 넣어주는데요. 한 60ml 정도 넣어줄 겁니다. 그러면 이 종이컵 하나, 소주잔 하나가 50ml거든요. 스푼으로는요, 6스푼 넣어주시면 돼요. 저만큼 한 스푼 더. 그러면 60ml. 그리고 이렇게 말린 우엉을요, 한번 그냥 씻었습니다. 불린 게 아니고요. 말린 거를 그대로 헹궜습니다. 불 낮춘 다음에 천천히 졸여줄게요. 자, 이제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.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천천히 끓이겠습니다. 40분 정도 푹 끓였더니 지금 딱 먹으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약간 오돌꼬돌한 정도 드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불려진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국물을 좀 빡빡하게 조금만 더 졸이겠습니다. 고추장을요 아주 콩알 한 3알 정도만큼 조금 약간만 넣을게요. 그러면 조림의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줍니다. 이제 마무리로 요 국물을요 마저 바삭 졸이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물이 반컵 정도 남으면요 당근 채를 50g 정도만요 넣고 마저 졸이겠습니다. 그래도 당근이 단단해서 물도 많이 안 생기고 이렇게 같이 졸이면 좋거든요. 당근 채가 익을 수 있도록 뚜껑을 조금만 닦아놓고요. 지금도 계속 약한 불에서 졸이고 있습니다. 총 한 50분을 졸였거든요. 국물도 걸쭉해지고 조금 윤기도 나고 다 됐습니다.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요.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후춧가루를 조금 뿌릴게요. 그러면 후추의 매운맛이 살짝 스며들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불 끄겠습니다. 햇빛에다가 하루만 말리면은 우엉이 바삭 마르더라고요. 좀 건조해서 그런가 잘 마르더라고요. 드시기 딱 좋게 졸여줬습니다. 이렇게 통깨 좀 뿌리고요. 말린 우엉 조림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